안녕하세요, 태기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오늘도 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변화가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커다란 변화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서학개미 순매수 1개월짜리 보실까요? 네, 1위가 엔비디아, 3위가 일본 채권, 그다음에 4위가 TMF, 5위가 마소저. 네. 자, 2위는 뭘까요? 2위가 애플 아닐까요? 애플이요? 네. 확인해 볼까요? 아, 테슬라네요. 아... 테슬라가 그래도 1위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가 1위였네요. 그죠? 네. 그래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많이 좀 산 것 같아요. 네, 마피니님. 그러면 순매수 결제 3개월 기간 한번 볼게요. 3개월이요? 네, 우선은 1등은 모르겠고 2등은 테슬라고요. 3등은 엔비디아고 4등도 이루기일, 5등이 이슬라 TSLT입니다. 그럼 1등은 과연 뭘까요? 칸이 긴 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닌가요? 그럴까요? 한번 보실까요? 아, 말씀 맞네요. 아, 네. 역시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1개월, 3개월 동안에 역시 마소를 많이 매수하셨네요. 그러니까 근래에 확실히 많이 매수하셨기 때문에 3개월치도 역시 마소를 많이 매수하셨네요. 아, 근래 시가총액 1위가 마소로 바뀌어서 네. 좀 많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자, 이번에는 6개월짜리 볼게요. 6개월. 네. 자, 6개월 서학개미 순매수 6개월 마소 1위. 자, 1위길 2위, 테슬라 3위, 엔비디아 4위. 자, 5위는 뭘까요? 아, 5위가 이렇게 좀 긴 게 좀 없는 것 같은데요. 5위가 일라일리 아닐까요? 일라일리요? 네. 저도 만들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배당주였나? 한번 볼까요? 아, TMF네요. TMF. 아... 아, 6개월 전. 그래도 한 6개월 전까지는 그래도 TMF를 많이 매수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근래에는 TMF가 좀 관심이 많이 없어졌었죠. 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TMF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상 누적 금액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이건... 뭐 쉽죠? 아. 자, 역사상 누적 금액. 즉, 여태까지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미국 주식에 보유하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1위는 쉽죠? 1위는 뭘까요? 1위는 테슬라 아닐까요? 네, 1위는 쉽죠? 1위는 테슬라겠죠? 누구나 다 알죠? 네. 자, 2위는 뭘까요? 아, 근데 칸막이 다 비슷해서 이거 좀 많이 감이 안 갑니다. 지금 엔비디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2위 볼까요? 아, 엔비디아 맞네요. 네. 아, 엔비디아 많이 들어오셨네요. 3위, 저도 만들었는데 3위 저도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3위, 자, 구독자님들 3위 뭘까요? 3위. 특이원님 3위 뭘까요? 3위가 마소? 네, 저 마소 한번 해볼게요. TMF? 애플이네요. 아, 애플이네요. 아, 역시 많이 매수한 거는 애플이었네요. 자, 네 번째는 네 번째 TMF는 좀 아닐 것 같고요. TMF, 마소? 마소? 4등이든 5등이든 마소는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가 하나 들어가나요? 4위 마소, 4위가 아, 마소죠. 네네. 마소죠. 5위. 5위.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TQQQ? XXL? 저는 구글. 구글? 아, 구글일까요? 아, 좀 약한가요? 아, TQQ 맞네요. 전에 많이 매수했던 우리 TQQQ가 좀 있죠. 네네. TQQQ는 근래에는 거의 매수를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SQQQ만 매수하셨고, 네. 오히려 XOXL로 거의 매수가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게 2년 전에는 TQQQ 뭐 저희 뭐 10년에 100배도 하고, 그죠? TQQQ 매수하면 뭐 엄청나게 돈 번다라고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뭐 그런데 그 이후로 좀 TQQQ가 좀 반등이 좀 적어서 XOXL보다는 네. 그래서 조금 실망한 매물이 있고 또 실망한 분들이 많이 또 매도도 하시고 나가셨죠.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약간 유행을 타시는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TQQQ 많이 매수하셨다가 네. 그 이후에 XOXL을 좀 많이 매수하셨죠. 그렇죠. 반도체가 있었어요. 네, 반도체 매수하셨고 작년에는 TMF 위주로 엄청나게 많은 매수가 있으셨죠. 네, 배당과 채권들. 네, 네 그때 배당, 채권, 그죠? 네. 많이 매수하셨고 특히 1위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셨죠. 아. 네, 일본 채권이요. 자, 그리고 근래 한 3, 4개월 정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AI 관련된 주. 네, 한 3, 4개월 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근래에는 한 3개월 안에는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셨죠. 네,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예전에 그 테슬라 같은 주식을 이제 엔비디아로 바라보시면서 네. 많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엔비디아 아직 사지 못했는데. 아, 그러게요. 네, 그 정도의 그 야수의 심장은 저희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 마피님 가만히 보니까 네네. 1등부터 4등까지 네네. 다 TQQQ 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100이니까 그렇겠죠. 네. 역사상 누적 금액이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ETF 개념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TQQQ가 최초고 네. 좀 더 지나면 이제 FNGU나 뭐 볼즈나 어떤 뭐 ETF가 상위권에 배치할 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래에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네, 맞아요. 집중적으로 우리 성악기인 분들이 많이 투자도 하셨고, 그 중에 엔비디아도 특히 많이 하셨죠? 네. 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성악기인 분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주식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은 쭉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근래에는 테슬라를 조금 덜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근래에는 맞아요. 조금, 테슬라 인기가 조금 식었어요. 오히려 엔비디아, 얘네가 더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안 오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엔비디아를 조금 이럴 땐 조금 놔줄 필요는 있고. 아, 그럼 지금 테슬라를 좀 매수할 땐가요? 관심이 적어 테슬라도 그럴까요? 모르겠는데. TMF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네. 쭉쭉 떨어지니까 좀 반등하니까 이제는 많이 나가셨죠. 아, 맞습니다. 이제 조금 뭐 TMF 좀 올라가는데. 네, 지금 영상 찍는 기준에서 3% 이상 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관심 갖는 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퀴즈 형식으로 다시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강 형님. 네, 감사합니다.